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재확인 발언과 GDP 상승률 부진 소식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27%가 상승한 반면 S&P 지수는 0.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3%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그 현대건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해외 매출과 수주가 동반 상승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예산 표준화 도입 이후에 수주공사 매출 비중이 1분기 말 대비 그 90% 이상으로 그 전체 외형 성장과 수익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사우디 그 터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였고, 그리고 연내 필리핀 남북 철도 그리고 카타르 수주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원전 관련 그 ETF도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부터 폴란드와 체코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동유럽 원전 시장에 본격적인 발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1기당 프로젝트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이 중 시공은 50% 수준입니다. 현대건설이 폴란드 6기, 체코 2기 중 뭐 어느 절반만 수주할 수 있다면 관련 금액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폴란드, 체코 이외에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 영국, 필리핀 등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모멘텀은 산유국 감산합의 시 유가 상승에 따른 신규 수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 재개 시 대북 사업 관련 모멘텀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현 시점을 저가 미스라고 판단돼서 목표가는 4만 7천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과 수주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현대건설 공략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미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그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이상 하락한 점은 상당히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달러 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시 일단 시장은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전이나 조선 섹터 같은 개별 테마로 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 1,3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시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